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, 드디어 원더월드 리프라는 것이 오픈되었는데요. 6월 23일 토요일 점검 후부터, 지금인가요? 지금부터 7월 3일 화요일 낮 12시까지 2018년 6월 23일 8시 이전에 생성된 60일 이상 캐릭터가 이동이 가능하고, 이동 가능한 서비스는 이동 가능한 서버는 스카니아, 베라, 루나, 크로아, 엘리시움, 오로라에서만 노바 서버로 이동할 수 있고, 헤네시스 리플에 위치한 NPC 이사가의 말을 걸어 노바월드로 이동할 수 있다. 메이플 아이디당 한 개 월드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. 테라버닝 캐릭터도 월드리프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이동 후 엑조디아 같은 거를 모으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한 개의 월드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 캐릭터 이동 숫자에 제한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. 노바월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. 노바월드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고, 1 플러스 2 버닝 이벤트. 130까지 메가 버닝인데, 원래 있던 거를 130까지만 적용시켜주는 것 같네요. 장비 소비 기타 설치를 56칸으로 즉시 확장을 시켜주며, 창고 슬롯 증가와 몽컬 등록 확률 2배, 유니온 코인 2배, 승급 비용 50% 할인까지, 2배 쿠폰 10개와 드롭률 5개를 주는 거고요. 노바 주머니도 나오는 거고요. 퍼센트가 점차 상승하여 드랍 매소가 각 200배까지 100%, 200배로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 같냐? 진짜 많은 것 같아. 100%가 그냥 2배 아닌가요? 매소를 이벤트 동안 캐릭터당 최대 3억 매소를 획득이 가능합니다. OTP 이벤트를 하는 거죠. OTP를 걸면 이런 거 보여주고, 오로스 골든타임 시간이 또 변경이 되고요. 14시부터 22시까지 8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캠이 이렇게 발리하는데? 그런 것 같고. 퀘스트 진행 중 나올 수 없던 혼돈의 에스페라 필드에서 모코 NPC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됐군요. 어쨌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고민하는 건 노바 리프가 나왔잖아요. 스카니아에 잼스톤이나 이런 거 들고 노바 서버 가서 팔고 가져오는 건 어떨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